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분쟁 이슈에 상당히 휩쓸리는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아,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코스피는 그 가운데서 243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면서 코스닥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장 좀 일시 휴전이라는 소식이 잠깐 들리면서 오후에는 유가 관련주들이 좀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잡아봐야 될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함께 한 시간 동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좀처럼 힘이 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분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에 남자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지난주 올림픽 종목이 YTN이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나왔지만 그래도 YTN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4.81%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YTN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장 막판에 밀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연일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코스피는 2400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지만 종목들은 하루 2000개씩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수와 종목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확산된다. 지상군이 투입된다. 이런 이슈로 지수는 2400을 지켜주고 있지만 종목은 2000개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런 장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기 때문에 당일 공략하고 당일 청산하는 그 종목 단타, 스캘핑만이 이런 하락장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요. 단타 매매를 잘하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 그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6일이고요. 오늘 이제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16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은 계속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매도세보다는 작게 0.81% 하락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에서 말하기를 이란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유가가 $150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제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지상전이 투입된다 안 된다 이런 이슈로 방산주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가 관련주 방산주 빼고는 다 하락 나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유가 관련주와 방산주를 단기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피는 0.8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9% 하락했고 지수로는 2436
그리고 코스닥은 810입니다. 즉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여하튼간에 연기금 방어세로 인해서 2400선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200개, 보합 90개, 하락 종목 1900개니까 뭐 다 빠졌죠. 사실 방산주, 에너지주 빼고는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지수는 다우 0.12% 상승, 나스닥은 1% 하락했는데 환율도 큰 폭의 상승은 아직 없어요. 1354원. 그러니까 환율도 이상이 없고 지수도 이상이 없는데 종목만 빠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전진바이오팜이 개별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 주주 변경 소식하고요. 운영자금 80억 3자 배정 유증 이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데 완전 개별주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주로 보시고 지금 큰 틀은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의 상승만이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해설님과 함께 하락장을 이겨내는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시장에 대한 더 꼼꼼한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진행되는 이 단타 공략주들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바로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이용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10월 16일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10월 대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10월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빠져 있고 종목이 간다 하더라도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엘컴텍까지 안전자산을 빼고는 다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과격화되고 지상군 투입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수는 하여튼간에 하락 종목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빠진 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락장에는 상승 나오는 섹터의 종목들을 단기로 대응하는 단타 매매 스캘핑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이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올림픽 종목인 YTN은 이런 하락장에도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올림픽 종목이었던 YTN 먼저 복귀 한번 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YTN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YTN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릴 텐데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리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봉을 좀 보면 장 초반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4%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후반에 밀리긴 했는데 YTN 아직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YTN은 지금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하락장이니까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이 매물이 빠져가지고 또 원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가니까 어쩔 수 없는 윗골이긴 하지만 어차피 일정이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전고점까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YTN 저는 올림픽 쪽 으로 드렸고 아직도 흐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금은동 메다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도 지금 저는 원유와 에너지와 방산주를 뺀 실적주로 오늘 올림픽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 들어가면 공략을 했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손절하고 올라가고 아니면 공략을 했는데 갑자기 기사 하나 때문에 폭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스캘핑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실적과 업황이 좋은 종목, 올림픽 종목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내용들은 제가 매일 단기 매매도 하고 있고 올림픽 종목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코드 찍으시고요. 행운의 번호 7777을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달에 지금 보름이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10월 후반에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그리고 올림픽 종목인 YTN 또 오늘 종목이 또 실적주 또 업황주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단기 매매도 정말 잘 잡아주시는 우리 해설위원님이시지만요. 이렇게 좀 불안 심리가 강한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실적주 그리고 업황주까지 더욱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조금 더 상세히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7777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종목들이 과연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선수인데요. 370.59% 강하게 달려갑니다. 세 자릿수 기록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요즘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흥구 석유, 1등 전문가의 1등 종목입니다. 133.69% 달려갑니다. 자, PCB 기업 심텍으로도 지금 17.24% 두 자릿수 기록해주고 있고 지난주 종목입니다. YTN으로 5%가 넘어가네요. 네, 단기 매매 종목 그리고 뭐 실적주, 업황주들도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메달권 선수들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늘 메달권 선수들은 내일 바로 이제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올림픽 종목으로 들었던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구석유 금메달 줄 거고요. 매각 이슈가 있는 YTN은 은메달 그리고 원자재죠. 이것도 설탕이니까 설탕 가격 상승 나고 있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한제당은 동메달 줄 건데 방송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지난주에 흥구석유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와서 뭐 익절 마무리 했고요. 제가 노란톡방이나 뭐 방송에서도 원자재 관련주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86달러 또 넘어간 100달러 그 이상 넘어가면 더 좋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전쟁이 나면서 굉장히 또 이슈화 되면서 흥구석유가 오늘도 많이 올라와서 133%나 올랐어요. 물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흥구석유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일도 더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흥구석유 전쟁 관련 이슈 종목들은 전쟁 관련 뉴스 하나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오늘 또 오후에 휴전했다 이런 기사 한 줄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또 기사가 나왔죠. 그런 바가 없다라는 기사로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대응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흥구석유 내일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YTN은 오늘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말씀드리고 5.3%의 단비 같은 수익을 주었지만 윗골을 달리면서 오늘 무너졌던 게 모든 수급과 돈이 전쟁 관련 종목들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다 하더라도 매각 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YTN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 10월 10일 날 제가 YTN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각 일정 있는 YTN은 은메달 줄 거고요. 대한제당은 좀 됐죠. 9월 25일이니까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대한제당은 제가 두 번이나 방송 말씀드리면서 원자재 중에 설탕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뭐 탕후류 이슈도 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드린데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2.17% 상승이 나왔고 근데 웃긴 거는 설탕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대한제당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적으로는 시장의 수급이 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는 섹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까지 제가 금운동 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흥구석유 차트입니다. 흥구석유는 9월 10일 날 말하고 133% 올랐죠. 지금 흥구석유가 항상 석유의 대장이라고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려가고 이때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왔었고 눌릴 때도 원유 관련 이슈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급등의 눌림처럼 보이지만 지금 급등이 여기서부터 크게 나왔죠. 상한가도 몇 번 나왔고 여기까지 17,340원까지 나왔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남아있고 지상군이 진짜로 들어간다. 들어간 적도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러면 원유 관련주들 이렇게 더 올라가고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이란이 그 전면전에 좀 참여한다 이렇게 된다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다면 원유값은 $150까지 보기 때문에 흥구석유 높은 자리라고 해서 공략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한 자리를 손절을 잡고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니까 흥구석유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대장이죠. 하지만 오늘 천연가스주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가지 흐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메달 선수는 YTN입니다. YTN은 10일 날 방송하고 5.3% 올랐어요. YTN 오늘 좋았어요. 오늘도 장시간 좋았는데 아쉽게도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날 말씀드리고 올라왔는데 21선에 걸려 있고요. 상방은 11,460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고 매각 일정 남아 있기 때문에 YTN도 관심 있게 보시면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거지 그 자체 재료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YTN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동메달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9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2.17% 상승이 나왔는데 대한제당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빠져있을 때도 대한제당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설탕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빠질 때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탕 가격 보여드리면서 홀딩 의견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거의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했고 여기만 돌파하고 만약 3,700원 자리만 올라간다면 이 위에 있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전제는 대한제당의 안정적인 재무하고요. 실제로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인데 지금 전쟁 이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탕 가격 확인하시면서 대한제당 끝까지 보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대한제당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든 장에 손절 많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의 종목들 공략하지 마시고 좀 안전한 종목들 YTN, 대한제당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부터 YTN, 대한제당까지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선수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메달권 선수들 흐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단타 매매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장에서 단타 매매 짧게 입절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우리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전략이 궁금합니다. 단타 매매 기법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캘핑하고 단기 매매인데 그날 하락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고 인증된 초고수들도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단타 매매 즉 당일 청산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하락장은 무조건 단타 매매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빅텍과 IMT라는 종목이 이런 장에 단기 매매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고 이런 자리를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된다면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샘플링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텍이라는 종목 먼저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하락장 단기 매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매매가 뭐예요?
당일날 청산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비중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만큼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조건 짧은 매매입니다. 상승이 나오는 것도 그 1파, 쉽게 말하면 1파동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파동 위에 눌림 2파동, 긴 3파동까지 먹는다 생각하면 이미 손해가 커질 거다 이 말씀드리는 1파동만 먹는다 설명하시고 비중 축소해서 내가 공략하고요. 수익난 구간에서도 짧게 대응할 수 있고 하락 구간도 짧게 손절할 수 있는 매매가 단타매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락장은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계속 빠지잖아요. 뭐 이유 없이 악재 없이 빠지는 경우는 저가 매수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하락장 대응법인데 오늘은 단타 매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법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 기법은 이렇게 돼요.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가 유동성을 확인하고 이게 지금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아셔야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에 돈이 없다는 전제가 된다면 시장에 돈이 없으면 종목이라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즉 매도세만 있으면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는데 유동성을 확인해라. 그게 키움의 0784 화면이고요. 나머지는 단기 매매, 급등주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재료 뉴스, 일봉, 호가장 대량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784 하면 지금 오늘자 기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연기금의 연기금의 지수방어 물량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수는 방어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연기금이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는 하락장에 연기금 지수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 지금 유동성은 크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2400이라는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종목은 빠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수는 방어되고 있지만 내 종목은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연기금은 지수는 지금 방어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은 지금 연일 매도하고 있죠. 1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많은 기관 중에 연기금만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방어해주고 있는 지금장, 즉 하락장이죠. 지수는 2400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확인하시고 단기 매매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텍 대응법인데요. 제가 오늘 두 종목 복귀를 한번 해드릴 텐데 내일도 이런 하락장에도 이런 종목 잡으시라고 제가 공략 지점들을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빅텍은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전쟁 관련 이슈가 지상군 투입하고 이란이 전면전에 배치되는 두 가지 이슈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빅텍이란 방산주는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료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봉입니다. 일봉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왜 빅텍을 공략 포인트를 여기에 줬냐 보시면 방산주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뭐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등등등 굉장히 많죠. 뭐 현대로템까지 많은데 왜 빅텍을 오늘 만약에 단타 매매로 하면 공략에 맞는 게 자리적으로 제일 강하고요. 최근에 매수세도 들어왔기 때문에 방산주의 대장주인 빅텍이 오늘 공략 지점이 나온 거죠. 오늘도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 중에는 빅텍을 공략하시면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매매할 때도 대장주인 그 섹터의 종목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방산주는 빅텍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이제 보시면서 세부적인 공략 지점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뭐 저는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같은 종목을 공략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공략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눌림 매수를 하는 사람인데 빅텍을 보시면 급등 후에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5,910원이 제가 봤을 때는 1차 공략 지점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2차 공략 지점은 이 구간 5,810원. 분할로 매수를 해서 평당가가 5,860원으로 잡혔다면 고가가 바로 올라 6,200원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가장 좋은 거는 1차 공략을 하고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 강하다는 건데 1차 공략하고 흐름상으로 눌렸다면 2차 공략 지점은 마지막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공략이 돼서 5,860원이 된다면 그때는 손절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손절가를 항상 어떤 지점가를 드리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본인 기준에 3% 정도 손절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보통 공략을 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고점인 6,200원까지 매도하셔도 되고요.
이때 1차 파동, 1파동인 이 금액이 약 6,100원 정도 될 텐데 이때 매도하셔도 되죠. 즉 말씀드리면 1파동의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서 자율 정리하고 끝내버리는 것도 깔끔하다. 이게 단기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빅테크라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IMT라는 종목도 공략을 해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IMT 같은 경우는 재료를 말씀드리면 IMT는 전쟁 관련주가 아니죠. 전쟁 관련 아니지만 지금 제가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HBM 이슈가 있는 신규 상장 중입니다. 10월 15일날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IMT도 일봉상 자료 좋았기 때문에 오늘 호가창을 보고 일봉에 오늘 이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준 거죠. IMT 오늘 공략하신 분도 굉장히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수만의 단기 매매 트레이더들이 있지만 같은 종목을 합니다. 보통은 종목이 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데 오늘 저는 빅테크와 IMT가 좋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분봉상 일봉상 좋았고 신규 상장주이고 재료가 있었고 1분봉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략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IMT는 오늘 VI 바로 갔어요. 이게 가장 좋죠. 빅텍은 1차 매수하고 눌려서 2차 매수까지 했지만 IMT는 1차 공략한 28,350원을 공략했다면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VI 갔죠. VI 가고 더 갔죠. 3만 500원까지 가서 이때 공략했다면 7.5%가 이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됐을 건데 이렇게 VI를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IMT도 단기 매매로 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을 하면 그 본인이 그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봤을 때는 빅테크와 IMT가 너무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기 매매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무조건 당일날 청산으로 끝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상승 1파동만 먹는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아실 굉장히 큰 고수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입니다. 단기 매매할 때는 상승 1파, 2파 눌림, 상승 3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공략이 되려면 1파동에서 매도하고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단기 매매에 좋은 종목들은 빅테크와 IMT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 내일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정리해드리면 매수 후에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 후에 관망한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매수를 했는데 좋은 자료 생각했는데 이게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하면 먼저 매도를 하고 관망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IMT도 공략하고 바로 상승이 나왔고 빅테크는 1차 매수하고 마지막 2차 매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제가 내일도 이번 주는 어차피 하락장이나 전제를 깐다면 내일도 제가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 거니까 하단 QR 찍고 제2의 빅테크, 제2 IMT 한번 내일도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단기 매매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USB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요. 공부하실 분들은 USB와 이메일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내일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빅테크와 IMT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단기 매매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복귀해드릴 거고요. 관련 내용들은 또 노란톡방에 설명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빅테크 그리고 제2의 IMT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단타 매매, 스캘핑 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용준 해설위원님을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QR코드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 기법, 전략을 또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종목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장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됐을 종목일까요? 첫 번째 섹터부터 알려주시죠. 네, 에너지 관련 섹터가 오늘장 굉장히 강했고 아마 내일도 강할 거기 때문에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원유라고 말씀드리지 않냐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원유 관련주와 천연가스 관련주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에요. 원래는 흥구석유가
원유로 대장이었는데 오늘 천연가스 대장으로 대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성에너지 보시면 되는데 재료는 뭐 이란이 참전하게 된다면 유가가 $150가 넘기 때문에 유가 관련 주인 흥구석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슈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일주일 만에 20%가 올랐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천연가스의 대장이 됐는데 상승률로 하면 대성에너지가 지금 내일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오후에 에너지주 방산주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가자 남부에서 9시부터 휴전이다 이런 기사가 우선 나왔었죠. 휴전이라고 하면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잠깐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시장은 여하튼 휴전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관련주들이 급락이 한번 나왔던 적이 오후에 오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기사도 나왔죠. 하마스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성 에너지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한가를 굳혀주었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성에너지를 하락할 때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재료를 말씀드리면 여하튼 간에 오늘 두 가지 이슈로 하락과 급등이 반복됐던 종목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보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천연가스 관련주이고 이게 지난주부터 가격이 한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의 대장은 대성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대성에너지 오늘 양봉 그 상한가로 끝났지만 이렇게 일봉만 보면 깔끔한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봉상 보면 오늘 막판에 그 시간적으로는 3시 넘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와서 휴전 일정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똑똑하신 분이면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을 다시 하시면 상한가가 주긴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그렇게까지 효과창을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핵심은 휴전이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대성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굳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내일도 우선 일봉상으로는 상한가가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대성에너지 우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제 생각인데 12,000원이라는 이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의 흐름을 노란톡방에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12,000원 중간값을 깨지 않으면 바로 상승이 나올 거고 만약 내려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공략지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대성에너지 말씀드리고 대장주는 우선 천연가스로 대장주는 대성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흥구석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원래 대장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윗골이 이렇게 윗골이 달리는 것처럼 흥구석유는 원유의 대장이지 에너지의 대장은 아닌 거거든요.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23% 적지 않은 상승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공략은 대성에너지가 먼저고 두 번째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원유 관련주,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똑같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에 의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거고 원유값이 만약에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온다면 그때 대장은 다시 흥구석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성에너지 대장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의 대장, 흥구석유는 원유의 대장. 이 두 종목을 같이 보시고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 갭상승하고 단기적으로 130% 넘게 올랐다고 해서 공략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가는 종목들이 고가 놀이하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훨씬 크게 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단타, 하락장 단타를 할 때는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흥구석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1, 2주 만에 100%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행운의 번호 7777 찍고요. 내일 한번 저랑 같이 대성에너지나 흥구석유 같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중동 분쟁 이슈와 함께 떠오른 원유 관련주, 흥구 석유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 대성 에너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공약은 대성 에너지가 먼저다라고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장중 대응 전략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777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공약 지점까지 저희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방산 관련주 내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 관련주 중에는 먼저 이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과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증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방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를 보시면 되는데 재료가 이제 더 두 개가 더 남았죠. 전면전하고 이란이 정말 들어오는지 두 개가 지금 남아있고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나 공포감이 극한될 때 막상 그때 주가가 훨씬 더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 아직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가 원래는 빅텍이었는데 오늘 휴니드라는 종목으로 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휴니드도 관심 종목에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8%까지 올랐다가 종가 11% 마감했는데 휴니드 내일 더 갈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니드는 뭐 방산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에 이스라엘 방산업체 장비를 납품했던 이슈로 인해서 휴니드가 지금 빅텍보다는 더 큰 상승이 나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1등은 우선 휴니드, 2등은 빅텍입니다. 그래서 휴니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휴니드 차트 보면 설명드릴 텐데 차트가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지금 휴니드 이렇게 올랐죠. 여기까지 올랐는데 종가로 여기까지 11% 끝났는데요. 이제 시간에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시간에 휴니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간에 상한가 다시 들어갔어요. 10%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내일도 방산주와 원유, 에너지 관련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휴니드 내일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고요. 시간에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기 윗꼬리로 앞에 매물대가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니드를 시간에 공략하시면 딱 맞죠. 제가 사실은 방송이 6시에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 늦게 있다면 시간의 공략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드릴 수 있는데 좀 시간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휴니드가 윗골이 달려서 매물대 소화되어 있는 자리에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자리다. 대장은 휴니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2014년 7월에도 피라미드를 유도하는 안내를 한 다음에 나흘 만에 지상군을 투입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또 투입한다고 처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이력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휴니드가 상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니드를 방산주의 대장이다 이렇게 먼저 관심 있게 놓으시고요. 시간에 공략하신 분이면 우선 내일 휴니드 시초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니드를 보시면 되는데 내일도 지금 흐름 쪽으로는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주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공략 지점 굉장히 어렵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실적과 업황의 이슈로 가는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손절이 좀 쉽게 안 나가신 분들은 방산주나 에너지주보다는 업황이나 실적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휴니드까지 설명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휴니드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단타 매매 손절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네 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네모난 QR박스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종목에 대한 분석 정리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 그리고 장 전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이용준 해설위원
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 다음 종목도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빅텍이에요. 제가 저를 종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휴니드하고 빅텍, 퍼스텍, 한일단조, 현대로템, 스페코 여섯 개 종목 정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되는데 1등은 휴니드, 지금 2등은 빅텍이니까 1, 2등 종목을 내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텍 차트 보면 우선 빅텍은 원래 방산주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는데요. 오늘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6,200원을 찍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가 지금 대장이고 빅텍 시간에도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 텐데 빅텍 시간에도 7.88% 올랐어요. 즉 대장은 휴니드는 시간의 10%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빅텍은 7.88% 2등주이기 때문에 빅텍과 휴니드 두 종목을 방산주로 내일 보시는데요. 시간에 공략하신 분이고 내일 시초가 공략하실 분은 이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가 깨지면 만약에 매수된 상태라면 무조건 절반 또는 전량을 매도하시고 관망하셔야 됩니다. 시가가 깨져서 급락이 나왔다가 나중에 올라간 건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에 공략하시고 빅텍이나 휴니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 분들은 혹시 노란톡방 계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노란톡 안 계신 분들은 100% 시가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빅텍과 휴니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 내용은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후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꿀팁까지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 빅텍 그리고 휴니드를 공략해서 내 포트에 있는데 조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방산주 관련해서 단타 매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신 이후에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뜨면 77777을 4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해당 종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타 매매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져오셨다고 하거든요. 오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종목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꼽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제가 반도체 관련 중에 한미 반도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슈로 원유, 에너지, 방산, 엘컴텍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TV 보시는 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잘못 따라가서 큰 수익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급락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한미반도체를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EMI 실드 장비하고 스마트 장비, IoT 장비 등등 필수 공정에 쓰이고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업황과 믿을 건 업황과 실적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은 3, 4분기 실적 발표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의 종목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주 관련주에서는 한 종목은 꼭 포트에 갖고 계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기사를 보면 지금 반도체주의 대장은 우리나라 시총성으로 보면 삼성전자 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볼 수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SK하이닉스와 함께 도약하는 한미 반도체 수주 효과가 내년에 본격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광대역 메모리인 HBM용 관련해가지고 매출과 실적이 크게 성장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고 지금 차트의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 여기에 선두주자이고요. 차트로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죠.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시총이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기사를 봤더니 적정 시총은 무려 9조까지 보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까지 더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렇게 전쟁 이슈가 있고 급등량이 강한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10월 4일 날은 SK하이닉스하고 600억짜리 추가 공급 계약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수주 계약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다 하락했는데도 이제 보시면 지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20일선 지지를 받고 3일 연속 적산병을 보이면서 종고점이 63,300원에 지금 이제 이격도가 거의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8월 22일인 63,3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신고가의 자리에 있는 게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손절이 좀 어렵고 단기 매매에 좀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단기 매매가 재밌고 수익도 빨리빨리 나고 손절도 빨리빨리 나지만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갖고 계신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미반도체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연일 이제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2,000개씩 종목이 빠지고 있지만 믿을 거는 어닝 시즌은 실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보는 섹터는 업황입니다. 업황에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LG전자도 잘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또 관련 협력사인 반도체 업황들은 좋아진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오늘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께 단비 같은 수익을 드리라고 생각하고 한미 반도체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내일 하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한미 반도체의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갖고 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원픽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 보시면 시초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저랑 같이 한미 반도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믿을 건 업황과 실적뿐이다라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한미 반도체 오늘의 높일등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종가인 58,400원 종가로 매수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전고점까지인 63,000원까지 단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길게 깊게 5만 원인 20일선 아래 자리에 드릴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공략하시고요. 손절 없이 수익이 바로 내일 좀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선수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58,300원 그리고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만원까지 짚어주셨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챙겨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제가 말씀 약속해 드린 것처럼 하락장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래는 딱 한 종목만 제가 원래는 공략을 하고 한 종목에 끝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 단기에 대한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노란톡방은 제가 완전하게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해볼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나 뭐 심텍 이런 실적주, 업황주들은 꾸준히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좀 어렵다, 손가락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이 실적과 업황 있는 종목들 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번 달 10월도 중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달도 힘든 장은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1%라도 제가 꼭 여러분께 수익 챙겨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내일 뵙겠습니다. 네, 믿을 건 업황과 실적뿐이다라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오는 업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내일부터 좀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장중에 시장 가이드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타이밍, 매수매도 전략까지 함께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톡방 안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더욱
더 상세한 전략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조금 더 섬세한 케어를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같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 하락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내일도 더 똑똑한 전략 챙겨가지고 올 테니까요. 내일 6시에도 투자올림픽 본방 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